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삼겹살로 훈제향 펄펄 나는 오븐 베이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 베이컨을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바베큐 그릴로 만든 영상인데, 자, 바베큐 그릴 없이도 집에서 오븐만 있으면 누구나 훈제향 펄펄 나는 베이컨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손질이 잘 된 삼겹살 1.5kg고요. 뼈도 제거했고, 자, 이 껍질도 제거된 삼겹살입니다. 그리고 소금 18g, 후추 20g, 큐링 솔트 3g, 설탕 80g, 물 165ml. 자, 이 큐어링 솔트는 보틀리누스라는 기운, 보틀리즘이라는 매우 위험한 식중독을 생기지 않도록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이 쓰면은 사람 몸에는 정말 해로운데, 정말 적당히 선을 지켜서만 쓰면은 그런 식중독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쓰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선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염지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그냥 다 한 대 넣어 주시고요, 섞어 주면 됩니다. 자, 먼저 삼겹살을 진공팩이나, 진공팩이 없으면은 그냥 지퍼락도 괜찮습니다. 지퍼락 최대한 공기를 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진공팩이 있으면 진공팩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염지액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 염지액이 앞뒤로 잘 묻도록 잘 흔들고 비벼주시면 됩니다. 자, 5일 정도 염지가 끝났고요. 이제 이거를 잘 씻어 오겠습니다. 위에 붙은 럽을 깨끗하게 다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짤 수가 있거든요.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렇다고 막 좀 묻어있다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해요. 자, 잘 씻어 왔습니다. 염지가 되면은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조금 색소가 침착되고요, 전체적으로 갈색빛을 띠게 됩니다. 제가 말했듯이 겉에 조금씩 붙어있는 뭐 후추나 이런 거는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소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씻겨지도록 잘 씻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짤 수가 있습니다. 베이컨을 만들 때는 굽기 전에 최대한 표면이 건조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에서 뭐 한두 시간이나 아니면 하루 정도까지도 이렇게 좀 겉을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키친타월로 잘 닦아주고 바로 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 상태로 구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후추를 조금 뿌려주면은 좋습니다. 이쁘게 잘 뿌리네. 잘 붙도록 이 상태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밖에서 그릴을 사용하지 않고도 훈연향을 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스모크 박스라고 하는데요, 뭐 저렴한 것도 팔고 뭐 직접 만드셔도 되는데 굳이 이런 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우드 칩이나 우드 펠릿 이런 거를 사용해서, 자, 나무를 태워 줄 거예요. 자, 뭐 베이컨 하나 하는데 어떻게 나무 칩이나 뭐 펠릿 이런 걸 사냐 하시는 분들은 찻잎으로도 가능합니다. 찻잎을 이렇게 불에 한번 태웠다가 큰 냄비 같은 곳에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은 냄비 안에 넣고 냄비에서 약불을 틀어 줍니다. 자, 이 베이컨을 찜기 안에 넣어서 이 위에 넣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훈연을 해주는 겁니다.
약불을 켜둔 상태로 한 20분 정도 여기 안에서 익혀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0분이 지나면은 불을 끄고 열어줍니다. 훈연향이 정말 잘 배겼습니다. 렉 위에 올려서 오븐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예열을 한 오븐에서 120에서 130 온도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익혀주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내부 온도 한 68도에서 74도 사이가 되면은 드셔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걷다가 베이컨은 썰어서 다시 한번 구워 먹는 거기 때문에 한 65도에서 8도 정도 지났다고 하면은 먹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맛있게 구워져라. 자, 130도로 1시간 10분 정도 했고요. 기가 막힙니다. 자, 저는 내부 온도가 68도가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영롱하고 아름다운 베이컨이 만들어졌죠. 자, 이거를 바로 잘라서 먹어도 되는데 바로 자르면 속이 약간 핑크색입니다. 자, 이게 다 익었어도 속은 약간 핑크빛인데 이게 큐어링 솔트의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로 먹진 않을 거고요. 베이컨을 진공해서 하룻밤 정도는 냉장에다가 넣어둘 거예요. 최소 한 6시간 정도는 냉장에다 식혀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식으면은 썰기도 편하고 모든 부분에서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어차피 다시 구워 먹기 때문에 뜨거우나 식으나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이렇게 진공을 해서 하룻밤 냉장고에 보관 후에 내일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룻밤 동안 냉장 보관한 베이컨을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딱딱하게 됐기 때문에 슬라이서가 있으시면은 슬라이서를 사용해서 썰어 주시면은 일정하게 되고요. 저는 도톰하게 썰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도톰하게 두껍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두고, 이게 이렇게 보여도 분명히 다 익은 겁니다. 큐어링 솔트 때문에 이렇게 분홍빛으로 보이는 거긴 한데 확실히 다 익은 겁니다. 자, 큐어링 솔트를 발색제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색깔을 조금 더 이쁘게 내려고 한다기보다는 보틀리누스균이라는 그런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사용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큐어링 솔트를 굳이 집에서 드실 거면은 사용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량으로 만들거나 유통 시에는 꼭 사용하셔야 좀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줬고요. 이제 요거를 구워가지고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베이컨을 구워 보겠습니다. 햄도 하나 같이 넣어주고요.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장난해. 자, 마지막으로 트러플 솔트 살짝만 뿌려주고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완성입니다. 먼저 베이컨부터 맛을 봐야겠죠? 크게 와, 진짜 수제 베이컨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소금량을 줄였기 때문에 짜지도 않아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계란이랑 같이 딱 올렸어.
와. 끝났습니다. 끝났어. 와. 자, 마지막으로 아스파라거스랑 한 입만 더. 이게 정말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아이들 입맛에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자. 진짜 맛있습니다. 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집에서 베이컨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